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 공정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 우리가 공정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번에는요. 일정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공정표 작성을 토대로 일정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 계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는 일정 계산이다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개념을 좀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일정 계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정표 작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이. 자, 그래서 시험에선 두 가지 기법을 물어보는데, 퍼트 기법이 있고요. 퍼트 기법으로 일정 계산을 표현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CPN 기법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그 퍼센트, 출제 빈도는 CPM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시간에 배웠지만 퍼트라는 신규 사업에 있어서 3소점 기법, CPM을 일반적인 반복 사업으로다가 1소점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퍼트 기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모칸 두 개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ET, 여기는 LT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ET가 뭡니까? 일단 사용했지만, earth time, 일찍 시작하는 거, late time, 뭡니까? 늦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ET, LT다.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ET, 일찍 시작한 시간, 늦게 시작한 시간.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퍼트 기법으로 표현한 일정 계산이고요. CPM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하는 것이죠. 뭡니까? EST, EFT. 그쵸? 그 다음에 LST, LFT.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여기 같은 개념이죠.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이라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시간,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끝나야죠. 일찍 시작하는 시간, 일찍 끝나는 시간. 뭐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 이런 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늦게 시작하는 시간, 늦게 끝나는 시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끝나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CPM이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율을 보면 CPM 기법으로 많이 일정 계산 표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거 전부 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총 기본적인 개념으로 첫 번째로 이걸 좀 알아두신다는 거.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볼게요. 이걸 아시면 이거는 덩달아 따라옵니다. 덩달아 따라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먼저 EST하고 EFT 개념이 있어요. 자, 일찍 시작하는 시간, 일찍 끝나는 시간이다. 이런 것을 이 일정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한 다음에 무조건 전진 계산이다. 전진 계산이고요. 항상 더하기만 합니다. 자, 전진 계산이고 더하기만 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이 처음 시작한다. 처음 시작하는 건 뭔가 처음이니까 EST가 되겠죠. 처음 일단은 개념 보시고 이따가 우리가 약간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EST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0입니다. 0, 0이래, 0일. 1, 2, 1, 2, 항상 1로 2로 시작하지 않고요. 0, 1. 요렇게 요것도 하나의 기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0일로 시작하는데요. 항상 EST는 0이 나와야 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맨 처음, 중간 게 아니라 처음 거. 0이 안 나온다 그럼 공정표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줘야 될 것이 EST. 아까 내가 더하기만 됐잖아요. 뭘 더하느냐? 작업일수를 더해요. 그죠? 자, EST에다가 작업일수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EFT를 구한다. 당연히 처음 빨리 시작했다. 빨리 시작해서 5일 걸린다. 빨리 시작한 거 5일 더하니까 뭡니까? 5일이 끝나는 거니까요. 당연한 원리죠. 그죠? 기본 상식이죠, 뭐.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빨리 끝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복수 작업 또는 여러 작업이 겹친다는 거죠.
여러 작업시라 볼게요. 복수 작업시 옵니까? 더하기이기 때문에 EST, EFG를 구할 때는 최대값으로 해서 다음 공정으로 다음 공사로 넘어갑니다. 최대값을 선택한다라는 개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다. EST, EFG를 할 때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일정 개념에 가능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LST하고 LFT 개념을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EST, EFT보다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후진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진 계산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먼저 구한 다음에 바로 이놈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걸 알아주세요. 항상 이거면 EST, EFT 구하고 LST, LFT 구한다. 후진 계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후진 계산 또 역진 계산이다. 역진도 되고요. 후진 계산도 보면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최종 처음이 아니라 최종이네요. 최종 LFT 이거죠. LST 다음에 LFT 나오겠죠. 최종 LFT는 뭐가 된다? 최종 EFT다. 이게 무슨 놀이냐? 그죠? 끝난 놈이 맨 마지막 놈이 LST도 된다는 최종 EFT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뭐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 쉽게 알수 있는 것이 최종 맨 마지막에 끝난 LFT가 EFT가 된다. 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더하기였죠? 똑같이 LFT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는 작업일 수다. 빼준다는 겁니다. 빼줌으로다가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LFT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LST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따가 실질적인 예시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 그다음 이건 반대가 되겠죠. 여러 작업 시 뭐가 된다?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우리가 선택한다. 자, 지금은 이걸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표현법. 자, 표현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퍼트라는 것이 있었죠. ETLT. 그 다음 TPM이라는 게 있었어요. ESFT, LSFT.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적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상에 여러분 이제 공정이라는 실전 문제를 보면 실제 문제를 보면 다 표현이 됩니다. ETLT를 표현해라. 아니, ESFT를 표현해라.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상의 조건에 맞게끔 퍼트 기법으로 할 것이냐, CPM으로 표현할 것이냐 정해지는데, 일단은 표현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단순하게 한번 공정표 하나를 하게 그려보면요. 자, 이게 순서상으로 나와준다는 거. 넘버링 하게 되면 1번, 2번, 3번이다라고 보고요. A라는 작업이 6일 걸렸다. B라는 작업이 뭐 3일 걸렸다.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자, 먼저 이벤트 상 위에다가 적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부터 내가 공정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EST 소유공기 옆에다가 내가 EST를 구하고 그 다음에 EFT는 옆에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른 글로 쓰면 LST, 그 다음에 여기는 LFT로 내가 표현할 거예요. 똑같이. A라는 작업에 EST, EFT, A라는 작업에 LST, LFT 여기다가 합니다. 하지만 여러 실질적으로는 시험에서는 이거 쓰진 않아요. 내가 일정 계산하기 위해서 나만이 알수 있게 이 위치에다가 이익을 적어 놓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장과 하셔야 되고요. 연필로 하죠, 연필로. 연필로 한 다음에 나중에 확실하다 그러면 연필로 딱 지우는 거죠. 이 공정표만 볼펜으로 여러분들이 싹 그려내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위치로 이제 보고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LST, LFT, EST, EFT 한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 공정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위에다가 표현하는데 이벤트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퍼트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ETLT, 여기도 ETLT, ETLT가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ETLT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 B 작업에 대한 EST, EFT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 작업에 대한 LST와 LFT가 존재할 거예요.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 이벤트 위에다 ETLT를 어떤 걸 쓰냐라는 건데 당연히 ETLT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뭐가 됩니까? 전자 후속 작업에 EST에다가 선행 작업에 LFT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대각선이죠. 대각선을 바로 EST는 여기에다가 ET니까요. LFT는 여기다 씁니다. 아시겠죠? 다 구한 다음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EST를 어디다 쓴다고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LFT를 어디다 쓴다고요? LT에다가. 툭하에다 적으면 돼요. 이걸 전부 다 구하신 다음에 그 위치에다 기입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각선이라는 것만 기억.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뭐 개념 같은 거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퍼트 기법으로 간다 그러면 요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PM이다. CPM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네모칸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퍼트 기법으로 일정 계산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는 CPM으로 표현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약간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삼각형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화살표 모양. 여기는 끝나는 지점 네모.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아까 ETLT 대각선으로 써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는 EST. 그죠? 이 부분이 일로 오는 거죠. EST가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EST, 그 다음 여기는 EFT, 그 다음에 이 부분은 LST, 여기는 LFT가 와요. LFT가 온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써놓고 똑같은 숫자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똑같은 숫자 여기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LST를 쓰고 LST 일정 똑같은 숫자를 LFT에다가 기입을 하면 돼요. 됩니다. 그렇죠? 그 여기에 썼던 ETLT 또는 여기 EST가 뭡니까?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LT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쓴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옮겼으면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하나. 요 두 개는 똑같은 일정이 들어오고 요 두 개가 똑같은 일정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일단 이런 개념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중요한 게 대각선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여유시간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유시간을 구해라. 자, 여유시간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것도 크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TF, 토탈 프로트다. 그러니까 토탈 프로트. 토탈 프로트는 일단은 공식상 뭐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LST-EST다. 이렇게 나와줘요. 토탈 프로트. 이건 뭡니까? 총 여유 시간이란 거예요. 총 여유 시간. 그렇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기입할 때는요. 문제를 풀고 기입할 때는 좀 더 쉬운 공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LFT-EFT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뭐 이런 개념은 사실상 이렇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고 하여튼 총 여유 시간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F라는 게 있어요. FF요. FF는 이번 프리프로트라고 해서 자유 여유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유 여유 시간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 FF는 여기 뭡니까? 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후속 작업 EST. 후속 작업 EST 빼기 뭐 자기 작업 EFT다 이런 말이 나와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다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작업과 작업 간에서 말이다. 작업이라는 겁니까?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실탄이라 그랬죠. 여기에서만 이게 빼기를 해준다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더미 같은 부분에서는 안 된다. 빼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작업과 작업 간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강조하게 돼서 설명해 드렸던 뿐이고 일단은 자유 여유 시간이라는 것들 구하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DF라는 것이 있어요. DF. DF가 뭡니까? Dependent Float다. Dependent Float다. 뭐 그냥 그런 용어 잘 몰라도 이거 DF다 이렇게 표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섭 여유 시간이에요. 간섭 여유 시간을 Dependent Float, DF다 표현한대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DF는 뭡니까? TF-FF로 구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면 DF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TF와 FF를 구하고 두 개를 빼주면 DF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주공정선에 대한 개념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주공정선. 자, 주공정선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주공정선. 자, 주공선은 우리가 바로 다르게 말하면 CP다. 이렇게 표현한다. 크리티컬 패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공정선에 대한 표현이 꼭 여러분 네트워크 공정표를 그린 다음에 꼭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 다 잘했어도 주공선에 표현이 안 돼 있으면 0점차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공선은 CP인데 일단은 뭡니까? 이 공사기간, 전체 공사기간을 알려주는 주된 공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공선을 택할 때는 첫 번째로 뭡니까? 주공정선 안에는 여유시간이 없다는 거. 그렇죠? 여유시간이 없다. 여유시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런 자유 여유시간이라니 간섭 여유시간이 없이 그냥 쉴 틈 없이 공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있으면 자유 여유, 띄엄띄엄 이렇게 이런 여유시간이 발생하는데 주공정선은 여유시간 없이 한 방에 전부 다 공사가 일률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유시간이 없는 부분이 바로 뭐 주공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TF는 0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TF는 0이다. 여유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럼 TF가 0인 부분을 찾아내면 바로 뭐가 됩니까? 주공정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굵은 선을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굵은 선으로, 그죠? 두세 번 더 커서 굵은 선으로 꼭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까 뭐 실탄, 화살표 표현했고요. 공포탄, 더미로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주공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미도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또 주공정선 CP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일정 계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공정표를 그려봐야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기에 작업명이 있다. 작업명, 그 다음 작업일수. 당연히 문제상의 데이터당이 주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먼저 이 일정 계산이 중요하니까 바로 내가 공정표를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가는 공정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다. 좀 각을 좀 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매겼더니 1번, 2번, 3번, 4번으로 간다라는 것을 좀 예를 들어 보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A 작업이 5일 걸렸다. 그 다음 C 작업이 5일 걸렸다. 그 다음 B 작업이 3일 걸렸다. 되도록이면 가운데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뭐 D 작업이 2일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더미는 영혼이 없으니까 작업명과 토요일 수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EST, EFT, LST, LFT 구할게요. 그럼 전반적 우리가 뭐부터 구한다? EST, EFT부터 구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뭡니까? 답안지에다가 최종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 수 있게 우리가 뭘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유 시간을 구한다든지, 그죠? 그럴 때 하는 거지 데이터코 상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면요. 그러면 EST부터 구해라. EST는 최초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다? 0으로 시작한다 했어요. 0. 여기는 무조건 EST는 0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0일이 바로 오겠죠. 그럼 EST, EFT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겠죠. 0일이면은 바로 오니까 소요일수 더하는 거죠. 0에다 5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0일이 될 것이고요. 0에다 3을 더하니까 뭡니까? 3일이 된다. 그럼 EST, EFT, A 작업에 대한 EST, EFT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더미 부분은 뭡니까? 여기다가 작업일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EST, EFT는 표현되지 않는다. 뭐 굳이 쓴다면은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러한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죠. 요 A라는 작업의 EFT가, 그죠? EFT가 바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 C 작업의 EST는 5가 되는 겁니다. 5하고 5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1이 된다. 그러니까 전진계산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고 있고 선행 작업이 D 작업 B가 되니까요. 그죠? 쪽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로 뭐가 된다? 3일이 바로 넘어오는 거죠. 3일이. 3일하고 2일을 더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5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작업에서는 지금 뭡니까? 10일하고 5일이라는 EFT 작업, 종료된 작업일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뭡니까? EST, EFT 항상 복수의 작업이 겹칠 때는 항상 뭐한다? 최대값을 선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10일하고 5일 중에 어떤 겁니까? 최대값 10일이니까요. 여기는 10일로 끝나는 총 공사 일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LST, LFT를 구해. 그러면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뭐가 된다? 10일로 시작한다 이거죠. 똑같이 10일로 시작합니다. 10일로 시작해서 여기서 써보죠. C작업 바로 10일이 넘어오고요. D작업도 10일이 넘어와요. 10일로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후진계산, 역진계산이죠. 전진계산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빼기를 해줘라. 어떤 거에다가? 작업일수에다가.
그럼 11에다가 5일을 빼주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LST, LFT가 시작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가 됩니까? 여기도 11에다가 2일을 빼주는 겁니까? 8일이 되는 거죠. 역진으로 가주자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뭐가 됩니까? 5일하고 5일을 빼주는 거죠. 5일하고 5일을 빼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0일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진이 쭉 가지고 있습니다. 역진이 쭉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게 되면 사실상 뭐가 됩니까? 두 개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5일하고 8일. 그 중에 어떤 걸 택한다? 바로 적은 것을 택한다. 적은 일수를. 그 뭡니까? 5일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하고 3일을 빼주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2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우리가 할 때 이 영혼이 없는 놈입니다. 영혼이 없는 놈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준다 그러면 EST, EFD 써줘도 돼요. EST, EFD를 3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3일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EST, 그 다음 여기 LST, LFD를 할 때는 여기서 바로 뭐가 됩니까? 5자가 두 결합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5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5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산이가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5하고 8이 겹치는 부분. 그러면 작은 걸로 간다 그러면 5로 가면 되고요. 야, 이게 상관없다. 내가 이거 없어도 금방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일정을 뭐 이 부분은 안 써도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ST, EFD 다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뭡니까? 마지막에 그 결합, 역진으로 했을 때 결합점에 나오는 0하고 2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바로 LST, LFT는 최소값은 2하고 0 중에 최소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0과 0이 ETLT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퍼트 기법으로 표현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이 3면 부분의 퍼트 기법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네모칸 두 개에다가 대각선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5하고 5가 표현이 된다 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만약에 똑같죠. 똑같이 갔는데 여기도 만약에 이 이벤트 2번이라는 곳에서 퍼트 기법을 표현해라.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 ET 부분이 3이 되는 거고요. LT 부분이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퍼트 기법이 아니라 CPM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이벤트 밑에다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ET 부분이 바로 여기에 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LT 부분이 바로 어디에 써집니까? 여기에 써진다 보시면 돼요. 이게 혼동이 되면 이거 쓸 때는 혼동이 되면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모양이 되죠. 삼각형 이거잖아요. 화살표 모양. 그렇죠? 화살표 모양 쪽이 5번이 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살표가 없다. 화살표가 없는 네모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메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여기에 온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뒤로 오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CPM으로 그죠? 표기하는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LT로 한다든지 그죠? 퍼트 기법으로 한다든지 CPM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상에서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보기상에 기타상에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라고 기호가 나오고요. 이 네트워크 공정표는 뭐 이런 기법으로 표시를 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상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 이것도 뭡니까? 전부 다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위에다가. 자, 그러면
그럼 여기는 뭐 똑같죠. 여기는 뭡니까? 10하고 10이 된다. 여기는 뭡니까? 0과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유 시간을 좀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도 꼭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작업일 수 확인점을 좀 빼고요. 주어지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일정 계산이니까 A, B, C, D 이렇게 나왔고요. 작업일 수가 5일, 3일, 5일, 2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ST, EFT, 그다음 LST, LFT, 그다음 TF, FF, DF, 그다음 마지막에 CP.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표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EST, EFT 각 작업 관련된 것들을 쓰라라고 나와주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다는 건 어떤 원리로 내가 적을 거냐면, 어떤 원리 적을 거냐면, 먼저 A 작업에 EST, EFT다. 뭐 EST, EFT, 뭐 LST, LFT 있잖아. 그거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공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뭐 생활, 뭐 예지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Z자인데 방향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05가 되겠죠. 그렇죠? 05. 자, 그러면 이거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그 대각선 적어야 되면 바로 0, EST 0, EFT 5, LST 0, LFT 5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B 같은 경우, B 작업도 어떻게 한다? 이러한 식으로 이 방향으로 적어내면 된다. 그렇죠? 그 EST는 0일, 3일, 그 다음 LST는 2일, LFT는 5.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C 작업도 우리가, 어디입니까? 이거죠. 이것도 이 방향으로 적어놓는다라고 하면 금방 적을 수 있죠. EST는 5일, 10일, LST 5일, 10일이다. 그 다음 T 작업도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빨리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ST는 3일, 그 다음 EFT는 5일, LST 8일, 그 다음 LFT 10일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공통표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F하고 FF라는 게 있어요. TF하고 FF. TF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T자만 기억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T를 이 방향으로, FF는 뭐가 된다? 이 방향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를 해서 잊어먹지 않게 기억하시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바로 C 작업을 보면 끝에 부분에, 여기 끝에 부분, 이거 A 작업 볼까요? 끝에 부분에, 여기는 지금 5죠? 5. 이 방향으로, T. T면은 처음에 아니라 두 번째 칸에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빼달라라는 거죠. 빼주고요. 그 다음, FF는 바로 뭡니까? 여기와 여기, 이 방향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빼달라. 이 방향으로 빼달라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먹지 않겠죠. TF는 이 방향 두 개. 그 다음 FF는 밑에 있는 이걸로 이 방향으로 두 개를 빼주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TF는 뭐가 됩니까? A 작업이야. O하고 O를 빼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FF는 뭡니까? 그것도 O하고 O를 빼니까 뭡니까? 0이 되겠네요. 그렇죠? 0이 0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B 작업은 여기는 2, 0, 여기도 0, 0. D 작업은 여기가 5하고 5가 되겠네요. 자, D 작업. 그죠? 여기 10하고 5를 빼주면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10하고 5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10, 10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로 나와준다. 또한,
뭐가 됩니까? 여기에 DF는 내가 뭐 TF에서 FF를 빼주면 우리가 DF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0, 0 빼주니까 0이고요. 2에서 0 빼니까 2고 0, 0 빼니까 5 빼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공정선 CP의 위치를 정하라고 나왔습니다. CP는 TF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TF가 0이 되니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있는 지점. 그럼 주공선선 CP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CP가 된다. 그럼 CP는 쭉 따라가 뭡니까? A작업, 그 다음 C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A하고 C죠. 바로 이 부분을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CP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CP 작업이요. 여기는 소요일수가 5일이고 5일이에요. 그 더하면 뭡니까? 10일짜리 공사죠. 그죠? 이게 10일짜리 공사야. 그럼 다른 경로를 따라왔을 때 10일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이 경로로 갔다. 여기는 3일이고요. 그 다음에 5일이다. 8일밖에 안 되잖아요. 한 CP는 가장 긴 공사, 공사의 최고 일수를 우리가 구하는 CP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간다. 그럼 뭡니까? 3일하고 5일. 3일하고 2일이죠. 3일하고 2일이다. 그럼 뭡니까? 5일밖에 안 돼요. 그 제일 긴 소요일 공사 기간은 C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해도 CP를 구만 구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었을 때 뭐가 된다? 주공정선이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출문제에 있는 공정일정표를 항상 반복해서 본다면 공정표 네트워크 문제, 공정관리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정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